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식품공학과 생명공학을 전공한 후 현재 순천향대학교에서 자연계열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신 최근택 박사를 모셔봤습니다. 최 박사님은 국내 유일의 일본 약학대학 지정 교육원인 강남 스카이 학원을 천안에서 운영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최근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약대 지정 교육원은 조금 생소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일본 약대 지정 교육원은요. 제약 산업의 핵심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먼저 일본의 약대에서 출제된 이제 문제, 그 문제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 문제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된 인원이 저희 교육원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약 한 10개월 정도의 과정으로 일본어와 기초 의학 과목을 공부시키고 그 후에 이제 일본 약대에 입학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한 우리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 대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요. 이러한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일본 약대나 뭐 치대 이런 데서도 조기 입시 도입과 함께 장학금 제도도 같이 저희가 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8개의 의학대학과 같이 협약을 하여 의료 인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약대를 입학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의 약대는 일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좀 선발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일본어를 하는 학생들을 이제 뽑아서 저희가 이제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학생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과학 계열의 기초 학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서 일본어를 이제 입히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은 후자 과학 계열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일본어를 입힌 학생들이 훨씬 더 우수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과학 계열 에 있는 이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서 가르치는 그렇게 하는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단기간에 일본어를 배워도 입학 후에 좀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현재까지 저희가 한 8년 정도 300명 이상의 학생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일본 약대하고 치대 그리고 수의대에 입학을 했고요. 별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 저희가 입학했던 학생들은 지금 졸업을 해서요. 한국과 일본의 면허를 따고 뭐 약사로 또 활동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육원을 통해서 입학한 한 300명 이상의 학생 중에서 천안 지역 학생을 저희가 뽑아봤더니 한 5%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천안 지역의 교육원이 유치하고 있지만 천안 지역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지 못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이제 올해부터는 과학인재 전형으로 천안 지역의 고3 학생들의 수시 모집이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천안 지역 학부모님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고3 대상의 일본 약대 수시 모집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네, 이제 7월에 모집하는 일본 약대 수시 모집은요, 과학인재 전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지원 자격은 과학 분야의 이제 두 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인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 후에는 졸업까지 저희 지정교육원에서 책임 관리가 들어갑니다. 일본에서 이제 숙소를 구하는 것부터 해서 뭐 스마트폰 개통 등의 생활 전반에 관한 관리는 물론이고 학기별 성적까지도 다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일본에서의 취업은 이제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면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저희가 한국 약사국시나 뭐 치과의사국시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유일의 일본 약학대학의 지정 교육원인 강남 스카이 학원을 천안에서 운영하고 계신 최근택 박사님을 모시고 유익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